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on't rebuke me in your anger. 당신의 진노 안에서 저를 꾸짖지 마소서. 당신이 화내시면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시편 6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For the director of music with stringed instruments, according to Shimineth, a psalm of David. 음악 지휘자를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악기가 있는 현악으로 연주하는 음악 지휘자를 위한 것입니다. Shimineth에 따른 것입니다. Shimineth라는 것은 그 줄이 8개인 현악기입니다. A Psalm of David. 다시 말해서 작사는 다윗이 한 거고요. 작곡은 현악기에 어울리는 그런 곡으로 작곡이 되었고 그거 이제 그 연주자가 지휘자가 이제 그러한 작사된 그런 곡과 작곡된 그런 멜로디로 이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Yahweh, do not rebuke me in your anger, or discipline me in your wrath. 여호와시여, 당신이 진노하시면서 저를 꾸짖지 마시고, 당신이 분노하시면서 저를 책망하거나 discipline 훈련하지 마소서, 야단치지 마소서 이런 거죠. discipline이라는 것은 그 야단치고 교정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윗은 잘못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볍게 다뤄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본인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Have compassion on me, Yahweh. 저에게 동정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For I am weak. 이는 제가 약하나이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잘못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듬어 주시기도 하고 또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다양한 그런 상황과 다양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런 다루심 안에 있을 때에 쉽지 않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거죠. Hear me, Yehovah. heal me, Yehovah. 저를 고쳐주셔서 다윗이 굉장히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For my bones are in agony. 내 뼈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I'm sick at heart.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금 아파요. How long, O Yahweh, until you restore me? 얼마나 오랫동안 여호와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당신께서 저를 회복하실 때까지. 4절과 5절입니다. Turn, O Yahweh, deliver my life. 돌이키시고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시여. Save me for the sake of your steadfast love.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저를 구원해 주소서. For in death there is no remembrance of you. 왜 저를 구해셔야만 하냐면 제가 죽으면 in death 죽으면 당신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살아야지만 당신을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당신께 감사드리고, 살아야지만 당신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이죠. 죽으면 다 끝이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In Sheol, who will give you praise? 음부에서, 수월에서 누가 당신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아서 당신께 찬양을 드리고 싶고요. 살아서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원하소서. 6절과 7절입니다. I am weary from groaning. 신음함으로 저가 정말 지쳤습니다. 너무 신음을 많이 해서 이제는 지쳤습니다. All night I flood my bed with weeping. 밤새도록 울면서 제 침대가 홍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로 홍수가 되게 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 정말 이런 극심한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다윗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합니다. And drench my couch with tears. 눈물로 제 소파, 의자, 조금, 카우치는 의자보다 좀큰 거를 말해요. 그런 침대 의자를 drench, 흠뻑 적셨습니다. My eyes fell from grief. 내 눈이 슬픔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내 눈이 완전히 그냥 변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They grow dim because of all my foes. 나의 모든 원수들로 인해서 내 눈이 침침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이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네요. 8절과 9절입니다. Depart from me, all you who do iniquity. 죄를 행하는 모든 너희들이여 나에게서 떠나라. 난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으니 내 원수들아 나를 떠나라. For Yahweh has heard the voice of my weeping. 이는 여호와께서 내 우는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 이제 감히 나한테 더 이상 못된 짓을 하지 말고 가버려라 라는 거죠. Yahweh has heard my supplication.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Yahweh receives my prayer.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10절입니다. Let all mine enemies be ashamed and so vexed. 나의 모든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몹시 괴로움을 당하기를 원하노라. 당하게 하소서. Let them return and be ashamed suddenly. 그들이 그들로 다시 돌아와서 갑자기 수치를 받게 하여 주소서. 시편에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통과한 사람의 극심한 환경, 고통을 통과한 이 마음의 편지, 마음의 시는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편은 이 안에 깊이 잠기고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또 이러한 기도를 또 우리가 그 비슷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중간중간에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가 적혀 있습니다. 정말 귀한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